보통 알레르기 질환은 환절기에 많은데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생기는 햇빛 알레르기인데요. 심한 경우 일광 화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성의 개건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정아름 씨는 얼마 전 뙤약볕 아래서 운동을 한 뒤 피부에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운 날씨에 운동을 했더니 여기 피부에 가려움증도 생기고 그리고 발진 같은 것도 생겨서. 햇빛 알레르기는 광과민 질환으로 태양광에 노출돼 생깁니다. 피부가 화끈거리며 가려움을 동반한 붉은 반점,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되지 않은 부위로 번집니다. 심한 경우 일광 화상으로 이어지거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햇빛 이외에도 항생제나 진통제, 향수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이 햇빛에 민감해져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며칠간 햇빛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광과민성 약물이 체내에 섭취된 후에 햇빛에 노출되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작용 없이 잘 복용하던 약이라고 해도 햇빛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하려면 갑자기 많은 햇빛을 쬐지 말아야 하고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구멍이 뚫린 옷보다 긴팔 옷과 챙이 넓은 모자가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자주 발라줘야 하고 벗겨진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기 위해 보습 로션도 바르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장성혜입니다.